이제 오버나잇 승부주로 갈 순서입니다. 금요일을 겨냥한 뭐 시장이 무겁긴 합니다만 종목을 계속 찾아오는 전문가들의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뭐 목요팀들, 수요팀들의 성적을 오늘 목요일이니까 봐야 되겠죠.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정용현 전문가가 디지털 옵틱을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약세이기 때문에 디지털 옵틱도 약 4%가량 조정입니다. 700원 하락한 16,900원이고요. 박은균 전문가, 에스맥 두분다 코스닥 종목을 얘기했는데 에스맥은 3.7% 네,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을 겨냥한 목요 팀들의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한화투자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 송승복 연구원이 전화 연결이 돼 있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좀 무겁긴 합니다. 코스닥을 보시겠습니까?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거래소 쪽의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제 특히 경기 민감주, 산업재 쪽에 이제 종목들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화학이라던가 철강 업종들이 이제 골고루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제철을 오늘 5분화의 승부주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좀 그런 6인의 뭐 마감 전략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코스닥 쪽의 주요 종목들은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자금들을 가지고 기관들이 화학과 철강 금속 업종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사실 강보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이제 지수 강세를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화학이라던가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유입으로 특징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존의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런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런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또한 그 최근에 이제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온다고 봤을 때에 이러한 상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전일 이제 중국 지도부가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대제철 같은 청강주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철강 가격 회복세와 더불어서 내년 초 이후에 현대제철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손절 가격 7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버나이 승부주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한화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 송승복 연구원이 현대제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 연결합니다. IBK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김규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소와 코스닥 어느 쪽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저는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기전인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스닥 쪽에 손해가 나옴으로써 조금 종목 같은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동양기전에 좀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굴삭기용 유압 실린더 그리고 자동차용 소형 모터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중국 쪽으로 매출이 많은 그런 회사죠. 하지만 중국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 자회사 실적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이법인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3분기까지 39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굴삭기 시장 회복 기대감은 제한적이지만은 그만큼 주가는 10월 이후에만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과도한 조정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산업기계 이런 부분 쪽으로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기업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런 호재로 인해서 대중국 관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종목들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그런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양기전 역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굴삭기 부품 재고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정권 교체 이슈 등으로 인해서 내년 성장이 확실시 되는 만큼 현 주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원은 동양기전 역시 또 거래소를 보고 계시는군요. 오버나잇 승부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